잠깐만, 씨, 이게 뭐야? 와, 씨, 뭐야, 여기는. 야, 씨, 아슬아슬하다. 안녕하세요, 건담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 화산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중국 5대 명산 중에 수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산이고, 해발 2437m짜리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서유기에서 선원공이 500년 동안 갇혀있던 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을 등산을 해볼 건데, 이쪽에 가면은 막 이렇게 케이블카도 탈 수 있고 막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엄청 아찔한 그 산작길이 있다 해가지고 이쪽을 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그 같은 숙소를 쓰던 그 영국 친구가 있었는데 한국에 5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아 중국에 좀 뭔가 좀 신박하고 그런 데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를 추천하더라고요. 여기는 자기 인생 살면서 가장 짜릿했던 경험 중에 하나라고 해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이런 걸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데 그런 걸 좀 극복하고 싶었는데 이참에 한번 그걸 한번 극복해볼까 합니다. 가격이 좀 확실히 있긴 합니다. 여기가 그 케이블카 비는 또 따로 있고 입장료랑 그 여기 왕복 버스 해가지고 200위안이 나왔네요. 중국식 관광버스 가자 가자. 와. 버스 타고 한 40분 동안 왔는데, 야, 산 형세가 끝내주네. 이것도 뭔데, 버스가 왜 이래 많아? 대륙의 스케일 장난 아니죠? 여기는, 근데 지나가면 좀 아저씨들이 막 침을 땅에 막 뱉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아저씨들이 막 발을 끌고 있을 때, 그때 그걸 캐치하고 바로 피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발에 침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줄 길었다. 한 40분 동안 있을 것 같은데, 어디만? 아. 또 줄이야? 여기 아까 티켓을 밑에서 사는 거였더라고요. 그거 모르고 여기까지 오니까 저분이, 저기 직원분이 제가 현금 드리고 그거를 뭐 자기가 티켓을 대신 사주셨거든요. 가격이 210위안이었습니다. 저기 가는 게. 와, 이게 또 가격이 좀 있죠? 210위면. 가자. 화산 케이블카. 哇，跑得快哟！哎呦，天嘞！哇，跑得快，很快。嗯。太快了！哇，哎呀，吓！哦，哇！哇！哎呀，你！哎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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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그 판짝 이런데 어떻게 가지? 벌써 지금 손에 땀이 나는데. 가자, 가자. 오, 간다. 간다. 해라, 여사, 해라, 야. 신장아, 신장아. 아유, 괜히. 신, 쥐들 모두가 안전. 真的是蛮安全的，真的是蛮安全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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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真的是蛮安全的
입술이 마르네. 인생 역대급수입니다. 제 일단은 다행히도 이렇게 고산으로 올라오니까 이제 좀 시원합니다. 이제 좀 가을 날씨 같네요. 아 진짜 무서워. 이런 무서운데니까. 아 가자 가자. 내 수준 안 와봐. 줄 서는 사람들은 뭐고 줄을 안 서는 사람들은 뭐지? 아 이건가 보다. 여기로 가야 저걸 탈 수 있나 보네. 이쪽에서 줄을 서서 가야 됩니다. 진짜 가기 안 쉽다. 도전해보자. 가자. 여기 7시간 반을 기다린 끝에 지금 6시 반인데 드디어 여기 도착했습니다. 수! 아, 네. 요렇게 하면 되네. 요렇게. 수부터 무섭다. 와, 이제 시작이다. 말할 힘이 없다. 왜 소리 질러? 무섭다고. 와, 씨, 다리 떨려. 가자. 저거 왜 이렇게 여유로운 거야? 심장이 두근거린다.
나 빼고 다 앞에 가 있어. 花钱有花钱的效果，不花有不花的效果啊。哇。手机燃最基本的场控站到四个字都拍不到。你往前走了，红衣服。啊，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린다. 와, 근데 어디까지인데 이거? 이게 어디까지냐고. 여긴 저기 사진도 찍는데. 아, 쓰이 캄커. 와, 진짜 이제 번지 점프 스카이다이빙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내가 하고 있어. 아, 자신과의 도전이 성공적이고 있다. 그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야. 한 걸음씩 가는 거야. 아. 잠마, 씨, 이게 뭐야? 와, 씨. 뭐야, 여기는. 야, 씨. 아슬아슬하다. 건가? 와, 끝난 것 같은데? 이 순서대로 그대로 여기 돌아서 가야 된답니다. 와. 또 여기 끝나나? 너무 무섭다. 흥기증이 납니다. 와. 아, 저 원만 끝내자. 그러면 진짜 길었던 하루의 마무리다. 오, 잠만.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야 돼? 와, 사람들이 지나간다. 무섭다. 와, 잠깐만. 야. 와. 끝나간다. 와. 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다. 와. 야, 이것만 지나다. 계속了. 야, 이걸로 고소공포증이 극복된 기분이다. 와. 안 돼.
와아 끝났다. 해냈다 해냈어. 아 해냈다. 아 침이 마른다. 아 와 이 근데 이 짜릿한 거 성취감 뭐지? 와, 이거 뒤에 느껴지는 이 짜릿함. 이런 산을 내가 올랐다는 그 뿌듯함. 여러분 이 영상 보고 이거 와 재밌겠다 해서 함부로 오시면 안됩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엄청 빡세고 많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진짜 용기 있는 분만 오시는 걸 추천 안해 무서워. 이걸 완수했다는 제 자신한테 지금 너무 대견합니다. 아무튼 드디어 완료! 진짜 오늘 아침부터 이거 하나 해보려고. 아무튼 지금 너무나 좋다고. 여러분 이거 함부로 와서 하지 마세요. 그렇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진짜 산은 근데 진짜 예쁩니다. 근데 여기 와 아무튼 중국 화산으로 놀러 오시고 여기는 이거 타는 거는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덜 스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8시까지 케이블카가 마감인데 지금 7시 반이거든요. 와 저게 30분 안에까지 가야 돼. 초고속으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못한다. 못하면 지금 제가 여기 잘 곳도 없고 방안도 없습니다. 빨리 가야 돼. 이렇게 늦어질지는 꿈에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야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이야 눈물이라니. 가자. 다들 급하다 급해. 제발 있겠지. 제발 있겠지. 저 피 뭐야. 이야 늦었다. 늦지 않고 이걸 찰 수 있어. 가자! 가자! 아, 시간도! 아니야. 아니야. 아, 정리 깔자. 아, 정리 제수다. 와, 이제 이걸 다 겪고 난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좀 더 강해졌어.